제목은 너무 낭만적인데, 너와 나만의 시간. 그래서 황순원 선생님 혹시 알아요? 소나기? 소나기. 저기 양평 건너가다 보면은 소나기 마을 있어요. 거기 볼게꽤 많은 편이야.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아, 제목 낭만적이었었는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의 발현되는 인간의 삶의 의지. 근데 이 인간의 삶의 의지가 어떤 거냐면, 이게 나의 삶의 의지이기도 하고, 너의 삶의 의지를 키우기 위한 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응? 나는 죽을 거야. 너만큼은, 너도 지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안 돼. 너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전쟁 중 낙오된 극한의 상황에서 죽음의 노인 주대위, 현중이, 김일병이라는 세 군인의 심리와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부상당한 주대위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한 현중이와 끝까지 주대위를 업고 함께 가려고 하는 김일병. 생에 대한 의지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면서 여기에요. 김일병을 살리기 위해 애쓰던 주대위의 모습을 통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요. 나중에 현중이는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서 혼자 나가는데 벼랑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 이렇게. 발견되는 거는 이제 까마귀한테 눈이 파인 그 상태로 발견이 될 거예요. 왜 까마귀는 이렇게 눈 먼저 파먹을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좀 맛있나? 이 작품은 58년 1월에 발표된 전후 소설로 이념 갈등에서의 벗어나 인간의 실존적 측면, 인간이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희망이란 무엇인가, 깊이 있게 성찰한 작품이다. 전쟁과 전쟁 중의 낙오라는 특수한 상황은 상관과 부하라는 사회적 위계와 질서가 관여할 수 없는 극한적 상황입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전쟁하다가 이렇게 셋이서 떨궈졌는데 상관이라고 계급이 높다고 나한테 일시키고 하면 할 거야? 난안할 거야.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새 인물은 너와 나라는 실존적 개체만 존재하게 되고 계급 없이 너와 나만의 시간 속에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인간의 본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상당한 주, 현, 김. 부상당했는데 주로 김일병이 이렇게 업고 보조해서 갑니다. 현중이는 주대위한테 끊임없이 눈치를 줘. 너 허리 옆에 권총 차고 있잖아. 그걸로 빨리 자살해. 그러면 우리 둘이는 멀쩡하니까 살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도 어떻게 자꾸 이렇게 챙겨주고 죽을 생각이 없고 혼자서 밤에 떠납니다. 그러다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고 이렇게 둘이 가다가 현의 시체를 봅니다. 까마귀가 현중이의 시체를 쪼아먹는 거를 보고요. 돌을 던져서 그러지 마! 막 하는데 이미 김일병은 삶에 대한 의지를 버렸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근데 어디에서 뻥뻥 포소리가 들려. 아, 이 아저씨 귀가 좋아. 저게 아군의 포인지 적군의 포인지 알아. 아군 포소리야. 이제 살았다 싶은 거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포기를 해. 근데도 어째 꾸적꾸적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나는 이제 진짜 죽을 거예요 라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던 차에 주대위가 개소리를 들어. 근처에 사람이 산다는 거지. 이미 포기하고 있는 김을 협박을 해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권총으로 김일병을 위협해서 걸음을 재촉하고 인가를 발견하고 앞에서 뒤에 엎혀있던 주대위가 갑자기 훅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 나고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냥 드라마상으로 보면 죽는 게 조금 더 감동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럴 겁니다. 발길을 돌리며 김일병은 무심코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그 전날 밤에 현중이가 혼자서 살겠다고 혼자서 나갔어.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사람의 시체였다. 그거 딱 봐도 현중이 시체라는 걸알수 있었다. 어제저녁 그 사람을 둘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은 위는 셔츠,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언가를 쪼고 있었다. 이쪽을 보고 날아갈 기미를 보다가 그저 까옥까옥 몇번울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었다. 여기에서의 까마귀는 사람, 여기 있는 인물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고 있을까?
죽음의 공포를 주는 거지. 시체에는 이미 눈알이 없어져서 떼꾸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서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들어 누웠다. 절망적인 거지. 사실 컨디션은 현중이가 제일 좋았거든. 이셋 중에.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마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이었다. 이미 절망했죠. 잠시 후에 김일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까마귀 너네 꺼져. 이거죠. 왜 그랬을까? 현중이의 시체를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까마귀, 아, 저게 있다가 내가 죽으면 내눈 파먹겠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겁나겠지. 그때마다 까마귀는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못마땅한 듯이 까옥까옥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김일병은 도로와 쓰러지면서 들어 누워 버렸다. 옆에 누워 있는 주대위를 돌아다 보았다.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 있었다. 김일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 오히려 잊기에 마련인 죽음이라는 것을 총알이 빗발칠 때에는 죽음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몸 가까이 느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죠. 내일쯤이면 까마귀가 자기들의 눈도 파먹겠지. 그러자 옆에 누워있던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을 파먹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랬다. 아, 죽을 거야, 우리 둘 다. 근데 내가 먼저 죽을래. 내 까마귀가 얘눈 파먹는 거못볼것 같아. 울고 싶어졌다. 그럴 기운조차 그에게 없었다. 혼곤이 잠 속에 빨려 들어갔던 김일병은 주대위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의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리를 좀 듣게. 누운 채 쇠잔한 목소리로 포소리일세. 이건 완전 희망이지. 김일병은 정신이 번뜩 들어 상반시를 익히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표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mm. 주대위의 간별이면 틀림없을 것이다. 대위 정도면 이제 짬밥도 많이 먹은 아저씨니까 포 소리만 듣고서도 아는 거지.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었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좋게 되겠어. 아주 빨리 걸어도 4시간 거리예요. 이렇게 40리니까 4, 4, 16. 한 14km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절망이지. 답 없어. 못 걸어가, 우리 둘이서는. 김일병은 도로 자리에 가서 누워버렸다. 왜 그랬을까? 됐어. 우리 거기 어떻게 들어가? 못 가. 포기하는 거죠. 주대위는 지금 자기가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느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었다. 정말 죽기 직전인 것 같아.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어떤 상념이면 뭘까요? 죽음.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과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삶에 대한 욕구. 이러한 것들을 떠올렸겠지.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었다. 왜? 내가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으면 김일병은 혼자서는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중이가 어제 밤길을 서두르다 벼랑에서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병이라도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를 도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었다.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 자결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김 일병을 살릴 수 있으니까. 김일병을 향해 포소리가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내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다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을 했다. 자신은 이제 삶을 포기하면서도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려는 거지.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바로 그때 귀에 은은한 포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왔다. 개소리.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서다. 저게 무슨 소리지? 김일병은 고개만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다. 이거 또다시 완전 희망이지. 인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개 짖는 소리 말에 김일병이 지친 몸을 번뜩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으로 지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다. 그 능성이를 넘어가면 돼. 그러나 김일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소리가 안 들려. 누워있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을 쳤다. 이미 마음속에 포기했어. 주대위는 김일병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다. 무언가 뭘 주고 싶었을까요? 희망을 주고 싶은 거지. 살아야겠다라는 삶에 대한 욕구를 주고 싶겠다는 거겠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일병이 드러누우면 혼잣말로 어떻게 재수없는 말 하죠. 내일쯤이면 까마귀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주대위가 총을 쐈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주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싸우면 김일병이 이길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걸어. 김일병은 자기 오른쪽 귀에 총끝이 와닿는 느낌을 들었다. 얼마나 소름 끼칠까? 왼쪽 오른쪽 앞으로 하는 주대위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주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아, 그러면 왜 오늘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다 죽어야 되지? 어제 저녁부터 혼자 웃고 오느라 온갖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대위를 향해 복받쳐 오르며 어쩔 수가 없었다. 주대위의 원망하죠. 하지만 걷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안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주대위 지금 입장에서는 권총을 들고 머리에 겨누고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틀림없었다. 오른쪽 그대로 똑바로. 그제야 김일병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개소리지.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근데 얼마만한 거리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선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대로 무한정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었다. 이제 김일병도 신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죠. 여기 앞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전투화 있지, 군화. 그게 너무 무거워서 김일병은 그거 벗고 있어. 지금 맨발이야, 김일병은.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지만 쉴 수도 없다. 권총이 더 세게 밀고 있었다.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문장이 굉장히 짧죠?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총아집 같은 검은 그림자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림자. 이건 이제 완전 희망이지. 그리고 이제 삶이 가능해졌어. 죽진 않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의 짓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동시에 귀 뒤에 와서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며 엎인 주대 위에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이게 진짜 소설 끝이에요. 죽었을 것 같지만 안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냥 그런 느낌? 까마귀 두세 마리가 쪼고 있었던 건 누구예요? 현중이의 눈이죠? 눈알.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해주는 소리, 대포소리, 박격포소리겠지? 포소리, 포의 소리가 납니다. 포성, 이 정도가 되겠죠. 옆에 나와 있는 1, 2, 3번이랑 서술형 문제 3번 드려볼게요. 시작! 1번. 주대위는 생에 대한 희망을 김일병에게 주고 싶어 해서 협박까지 했죠. 김일병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주대위의 노력에 감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죽어야 돼? 원망했죠.
현중이는 동료를 버리고 혼자 가다 벼랑에 떨어져 죽었고요. 김일병은 현중이의 시체를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죠. 주대위는 내가 자결했다라면 현중이가 죽지 않았었을 텐데 생각했죠. 다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러 갑시다. 기역은 누구예요? 포소리, 니은은 개소리. 1번, 기역은 김일병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그렇지. 주대위의 상상? 아니요. 둘 다 현실이죠? 기역은 주대위가 처한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 그렇죠. 꿈꾸는 이상세계, 막 살아남는 거를 이상세계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오바스럽지 않나? 포소리는 김일병의 심리를 희망에서 절망으로, 그렇지, 너무 멀어. 주대위는 심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렇지, 이제 살 수 있어. 개소리는 포소리보다 약하니까 가까울 거야. 살 수 있어. 갈등을 해소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지. 김일병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아니요, 솔직히 김일병은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죽나보다, 이거밖에 없지. 주대위의 과거의 삶,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 떠올리지 않죠? 답은 3번. 오상원의 유해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사형수야, 총 맞아 죽을 거야, 이제. 그래서 그 직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 얘기해야지. 총 맞으러 가면서 그 사격장 걸어가는 이야기, 총 맞고 쓰러지고 나서 심리.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가며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 넘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당당한데?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이 한 박사인 흰 뚝길이다. 이 뚝길. 이 몇 사람이나 이 뚝길을 걸었을 것인가. 포로로 붙잡혀 있어서 이렇게 손이 뒤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흰 뚝길을 이제 걸어갈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서 있을 거야. 여기 심장 부분에다가 이제 빨간색 명찰을 달고 표시를 달고 그러니까 여기로 총 쏘라 이거지.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오.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이 없을 것이오. 곳마다 흰 눈의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 철컥.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에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때야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는 그 속을 걷고 있다. 헌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마지막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과 같다. 이미 총소리가 났죠? 흰 눈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가 나온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충격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킨다 라고 하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기 총소리 나고 총 맞아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니 적절하지 않은 것. 윗글과 보기 모두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괜찮죠? 윗글의 권총소리는 김일병을 살리지만 여기에서의 총탄 재는 소리는 사형 집행하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윗글의 김일병은 인가를 발견했고 그는 남쪽으로 내닫는 길을 가게 되며 삶의 희망을 아니야 죽을 거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죠. 윗글의 까오까오 까마귀는 불길한 분위기, 차가운 속성의 흰 눈은 그가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괜찮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
그흰눈 위로 이 사람의 피가 흐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윗글의 주대위는 죽음을 예감한 후에도 생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그는 죽음에 직면하면서 자신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괜찮지? 답은 됐고, 김일병이 A와 같은 행동, 돌을 집어 던지고 있죠? 무엇을? 까마귀를 쫓기 위해서. 숨겨진 의미로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사실 효과 없는 저항이지. B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B.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었다. 아, 내가 자결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오케이.